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현이고요. 시각예술가입니다. 저는 주로 설치 미술을 하고 영상이나 판화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제목은 K93이고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대동여 지도라는 그 지도에 얽힌 김정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전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 어떤 역사가 실제 사건의 연속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에 의해서 재구성된 어떤 허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이번 작업은 대동여 지도에 얽힌 김정호 신화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호가 전국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백두산을 8번을 올랐으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국가의 기밀이 새어 나갈 거라는 어떤 기밀을 누설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김정호가 만든 목판이 다 이제 불태워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과서에도 실렸었고 이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 있는 어떤 정설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995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품을 이렇게 재확인을 하다가 실제 이 김정호가 만들었다는 목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들을 모아서 이 목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그 이제 김정호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것들이 많은 부분이 허구라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믿어왔고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허구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후에도 계속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저는 이제 과거 혹은 역사 이것을 어떤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되거나 소환되는 어떤 움직이는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의 목판의 이미지를 일부 재가공해서 그것을 판화에서 어떤 레터프레스라는 인쇄기가 있어요. 그 레터프레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다른 어떤 이미지들을 제가 재생산을 했었고 이제 이것들이 제가 만든 어떤 미로의 형태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이제 좀 오랫동안 진행했던 신작이어서 저는 이 전시가 끝난 다음에는 이 작업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느냐를 약간 스스로 비평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판화, 제가 지금 보여줬던 이 판화 안에서 사실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어떤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